라하, 안녕하세요. 라그나 게임 채널입니다. 이번에는 검색하는 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오래하신 분들은 당연히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통틀어서 대체적으로 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물결 표시인데 이 물결 표시를 이용하면 우리들이 생각한 단어만으로도 검색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 폭발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물결표를 누르시고 폭발, 처치 이렇게 쓰면 우리가 생각한 단어는 폭발하고 처치가 기억납니다. 그러면 여기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신이 처치한 적을 폭발하여 최대 생명력에 물리 피해를 줌. 고르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처치 폭발 되죠, 이렇게. 그러면은 폭발 처치도 됩니다. 그러니까 단어의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기억나는 대로 띄어쓰기만 하시고 검색하시면 다 나오니까 이 방법을 꼭 많이 이용해 주세요. 이게 상당히 전 좋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쉐이퍼 엘더 보는 법 알려드릴게요. 쉐이퍼 같은 경우에 지역이를 쓰면 되고 엘더는 지도가를 쓰면 됩니다. 한번 써볼까요? 지역이 이렇게 쓰면 이렇게 나옵니다. 엘더 쉐이퍼, 본인이 원하는 걸 고르면 되고요. 엘더 같은 경우는 이제 종류가 4가지가 있기 때문에 지역이라고 쓰지 말고 이 지역이는 쉐이퍼만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쉐이퍼 영향을 받는 지도만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지도 여기 아이템 검색에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도가 써보겠습니다. 지도가 샵에 영향을 받음, 여기서 이제 엘더 골라주시면 됩니다. 지도가는 엘더, 지역이는 쉐이퍼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요. 조종자, 박멸자, 위압자, 정화자 이렇게 4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본인이 원하는 거 살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하고요. 아니면은 할 때도 이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알바 계약서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번 시즌에 새로 나온 건데요. 우리가 원래 알바는 뭐 타락의 현장이나 뭐 도리안 이학회나 전부 다 아이템을 받아서 직접 해주는 형식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이 새로 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사고 파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우리들이 보통 많이 하는 게 더블컬업이랑 도리아니아크에 이런 걸 많이 합니다. 한번 더블컬업은 명칭이 타락의 현장입니다. 타락의 현장은 3등급이거든요. 타락의 현장 이렇게 검색해 주시면 0.8액에 팔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갖고 있다면 뭐 0.8액이나 뭐 난 좀 더 비싸게 팔고 싶으면 0.9액 뭐 1액에도 팔 수 있겠죠. 살 때는 0.8액에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쉽죠? 그 다음에 새겨진 결전, 이 울티메이텀 필터를 이용하는 건데요. 울티메이텀 필터는 필터 보기에서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영어로 써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보상. 이 보상이 분광의 수호자라고 쳐봅시다. 이렇게 쳐보면 이렇게 1액에 팔고 있죠. 그래서 이걸 사거나 팔거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할 때 중요한 게 보상 아이템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이 화폐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화폐 고르시면 되고요. 이 챌린지는 이제 두름돌 뭐 다 살아남기 다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해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화폐 놓으시고 이제 요구 아이템에 엑잘티드 오브, 우리가 엑잘티드 오브를 넣고 2배 화폐로 이용해서 뭐 4개를 넣으면 8개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새겨진 결전을 돌잖아요. 이런 식으로 엑잘티드 오브를 치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낮은 가격 순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뭐 계속 내리면서 확인하기 좀 불편하시잖아요. 이 경우에는 이 거래 필터에서 등가물을 조정해 주는 겁니다. 엑잘티드 오브 찾읍시다. 어디 있죠? 왜 안 보이죠? 여기 있다. 예, 검색해 보겠습니다. 검색해봐도 결국 다 1액이에요. 그러면 자 3액으로 올려봅시다. 3액이 되면 엑잘티드 오브
4개가 8개가 되는 세계적인 결전을 팔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등가물을 이용해서 조금 더 빠르게 찾을 수가 있고요. 이걸 더 쉽게 찾는 방법은 아직 전 잘 모르겠네요. 제가 새겨진 결전을 잘 안 하다 보니까 제가 아는 내용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할당 보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할당이 뭐냐면 이 성유입니다. 성유. 보통 부적에 타락이 돼가지고 성유가 우리가 원하는 성유가 발려 있는지 알아야 돼요. 인챈트가. 그럼 할당을 이렇게 치시면 맨 밑에 내려보시면 이런 식으로 부적도 인챈트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뭐 인챈트를 고르고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인챈트의 부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일반 목걸이보다 싸게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분명히 좋은 효율을 내는 부적 목걸이니까 한 번씩 검색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군주얼 검색하는 방법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군주얼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게 뭐 있을까요? 대형 스킬 군주얼. 여기서 패시브가 중요하겠죠? 패시브 쳐줍시다. 이렇게 쳐주고 쭉 내리세요, 그냥. 내리면 패시브 스킬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여기서 저는 최소 8개를 씁니다. 보통 최대 8개를 쓰고요. 추가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써서 본인이 원하는 옵션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검색 방법이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로 만약에 여기 있는 내용 말고 다른 점이 궁금하시다면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모르더라도 아마 같이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실 수도 있으니까 한 번쯤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바!